안녕하세요. 친구보다 가까운 박리나 변호사입니다. 구독자님들, 그동안 건강히 잘 지내셨나요? 건강이 정말 중요한데요. 사람이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해내려면 건강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사실 민사소송이든 형사소송이든 어떤 일이든 해나가기 위해서는 건강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뭐든지 해나갈 수 없다는 사실 꼭 명심하시고 새해에는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요, 성범죄 사건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려고 해요. 제가 12년 차 형사 전문 변호사잖아요. 그래서 형사 사건을 많이 담당을 하고 있는데요. 아시겠지만 제가 법률사무소 승리라는 법률사무소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유난히 성범죄 피해자분들을 조금 많이 맡았던 해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성범죄 피해 고소를 많이 하고 또 피해 사실에 대해서 또 가해자와 합의도 많이 하고 이렇게 진행을 했었는데요. 성범죄 피해를 당하신 분들이 참 많아요. 성범죄 피해를 당하고 고소를 결심한 후에 변호사 상담을 많이 오죠. 근데 또 이렇게 조금 약간 성적인 부분이다 보니 어떤 변호사를 찾아가야 되는지 고심을 하게 되고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여성 변호사를 많이 찾아서 상담을 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이런 성범죄는 보통 이렇게 공개된 장소에서 성범죄가 잘 일어나진 않고요. 인적이 드문 곳이나 혹은 둘만 있는 공간 또는 아는 사람에 의해서 성범죄가 일어나는 경우가 정말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외부 공간에서 만약 당했다면 CCTV 같은 것을 입수해서 저희가 확인을 할수 있기도 한데요. 둘만 있는 공간에서는 CCTV가 없는 경우가 많죠. 식당이나 이렇게 홀이 있는 경우는 CCTV가 있는 경우가 있지만 내부 공간에 있는 경우는 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성범죄 피해의 경우에는 그 성범죄 피해자의 진술이 굉장히 중요한 경우가 많고 피해자의 그 증언 자체가 굉장히 증명력을 가지고 증거로 쓰이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성범죄를 당한 후에 고소하게 됐을 때그 성범죄 피해자의 진술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 성범죄 전후의 정황까지 다른 증거가 없다면 성범죄 전후의 정황까지 수사기관에서 충분히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성범죄를 만약 내가 당했는데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그 가해자와 뭐 히덕거리면서 뭐 농담을 했다든지 뭐 모텔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중간간을 당했다라고 고소를 했는데 모텔에서 같이 나오면서 뭐 팔짱을 끼고 나오는 이런 장면이 확인이 됐다라든지 이렇게 된다면 수사기관에서는 이 피해자의 진술이 진짜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 믿기 어렵다 판단하는 경우가 있고요. 심지어는 이 피해자에 대해서 피해가 아니라 이 사람은 무고로 허위 사실을 고소한 것이다라고 해서 무고를 인지하여 무고죄로 처벌받는 경우도 요즘엔 허다하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범죄 피해를 당했으면 그 당한 즉시 바로 누군가에게 전화를 하거나 또 해바라기 센터 같은 데 가서 바로 뭐 정액 채취를 하고 해당 그 정황을 정확하게 남겨놓는 것, 그 정도가 된다면 성범죄를 고소해서 처벌받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피해자의 진술에서는 피해자가 범죄 피해를 당했, 그런데 피해자의 진술에서는 피해자가 범죄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을 할 거잖아요. 그런데 가해자의 진술을 들으면 가해자가 자기는 합의하에 했지 강제로 한 적이 없다라고 부인을 하거든요. 보통은요. 본인이 자백을 하는 경우는 특별히 증거가 나오지 않는 한또 흔하지 않는 경우이고요. 그런 경우에는 두 사람을 거짓말 탐지기 조사까지 좀 하자라고 수사기관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피해자의 경우에는 공황장애 약이나 정신과 약을 먹고 있어서 나는 이제 못한다라고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고요. 가해자의 경우에는 혹시나 내가 진술했는데 이게 거짓말이다라고 나오면 범죄를 더 확신할 수 있는 증거가 될수 있기 때문에 거짓말 탐지기를 거부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지금은 제가 성범죄 피해자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만약 이 진술에 대해서 정말 나는 100% 이게 피해 사실이 맞고 여기에 대해서 반드시 상대방을 처벌을 받게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수사기관에 대해서 충분히 협조를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성범죄 고소가 참 어렵거든요. 성범죄 고소를 하고 나서 충분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라고 해서 혐의 없음, 무혐의 처분 이렇게 나온 경우가 정말 많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사실 성범죄라는 그런 큰 피해를 당하고 나서도 굉장히 억울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단 말이죠. 나중에 뭐 범죄가 있고 나서 한참 있다가 변호사한테 찾아와서 해달라고 해도 그때는 이미 증거를 수집하기가 너무 늦었잖아요. 그 당시의 정황이라든지 그 당시의 증거가 중요한 것인데 변호사
변호사한테 왔을 때는 이미 상황은 다 벌어지고 끝난 이유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증거, 그 당시의 정황을 바로 수집해놓거나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제가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성범죄 피해에 대해서 이제 한번 설명을 드려보았습니다. 요즘 뭐 사회생활을 많이 하시고 또 성범죄가 조금 뭐랄까 어디서든지 만연하게 퍼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범죄에 대해서는 검사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증거가 없으면 이거를 처벌하지 못한다라는 이런 원칙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을 처벌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철저히 준비를 하시고 이것이 어렵다면 변호사 조력을 빨리 받으셔가지고 빨리 이 상황을 좀 타개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